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달리는 이유, 힘들어도 멈추지 않는 이유, 그들이 이곳에서 땀을 흘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빠르게 실시해 주시고. 좋은 결실을 얻기 바라고. 어쩐지 평소보다 분주해 보이는 경남 소방 교육 훈련장. 4일간 이곳에서 있을 치열한 경연대회 때문인데요. 제 신호는 그냥 다 들어오는 것만 들어주는 거고요. 이게 넘어가면 뽑아가고 같이 이렇게 들어주죠. 고생 고생! 시작 전부터 파이팅 넘치는 소방관들. 대체 무슨 대회일까요?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소방기술 경대회는 우리 도민들께서 각종 재난, 사고의 위험을 처했을 때 각 분야별로 구조, 화재, 구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전문 직원들이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6월의 더위는 아무리 불과 싸우는 소방관이라도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단 다 떼시오. 대회 준비는 잘 하셨나요? 아, 한 달 동안 요 같은 요 팀원들하고 같이 다 노력했는데, 네, 아무튼간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때론 화기애애하게 대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원래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6등이 목표라고 하고 왔는데, 즐긴다고 하고 왔는데, 그래도 내심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욕심도 나는데, 최대한 또 와가지고 최대한 재밌게 즐겁게 하고 그렇게 다시 소방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소방관을 가리는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개인 등 4개 분야 7개 종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두꺼운 철근을 절단하고 좁은 원통을 기어서 통과하고, 이번 대회에 참여한 소방관들 모두 실전에 임하듯 진지한 자세입니다. 저런, 실수가 있었나 봐요.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하네요. 예상한 대로 좀 안 돼서 아쉬운데, 그래도 모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초를 다투는 구급 상황에서 필요한 소방 기술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만큼 외워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일단 압박 151개 쳤습니다. 두 번째 쭉 내려갈 때 기억나죠? 네, 요 한 개 들어가고 빠진 거는 지금 15개. 제 구급대원으로서 어떤 출동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느 상황에서 닥쳐와도 이렇게 그런 처치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4일간의 대회가 끝나고 드디어 최강 소방관을 가리는 시상식이 열리는 날. 국기대여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총 178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화재 분야 남해 소방서, 구조 분야 거제 소방서, 구급 분야 김해 동부 소방서, 최강 소방관 분야 거제 소방서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각 분야별 1위를 차지한 소방서들은 9월에 있을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경남을 대표해 참가하게 되는데요. 전국 대회에서도 경남 소방관들의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 날씨도 상당히 더웠고, 그다음에 또 연습 중에 뭐 부상 선수가 있어서 교체하는 가운데서도 직원들이 톤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됐고, 실제 저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실전처럼 연습했던 게 제일 큰 그건 같습니다. 예, 먼저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요. 더운 날씨 속에도 열심히 훈련해 준 우리 대원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상금은
그 9월 달에 있을 전국 대회를 대비하여 그 더욱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준비하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도민들과 그리고 소방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저희 소방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 공무원분들이 모두 열심히 할 테니까 도민 여러분들도 저희 소방 공무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화재, 응급상황. 그렇다고 해서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은 뜨겁고 생명은 언제나 무겁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눈을 감을 순 없습니다. 우리는 경남 소방관입니다. 감사합니다.